안녕하세요. 서울숲공원 숲해설가 김윤남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이모티콘을 만들어 볼 건데요. 이모티콘은 글자나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의 감정을 대신 전달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활짝 웃는 예쁜 얼굴의 이모티콘을 제가 오늘 만들 건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천천히 따라해 보세요. 고민되시면 표정 자료 참고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원형 조각 하나를 꺼내서 아주 쉽게 동그라미, 동그라미, 커다랗게 반달 모양 입을 그렸어요. 남은 머리카락에서는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실의 끝부분 있죠. 끝부분이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 안으로 들어가게 붙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여기 시작하는데도 안으로 들어갔으니까 여기 끝나는데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라면처럼 동글동글 말아주시면 되는데 목공풀을 넓은 면 말고 옆에 나무 껍질이 있는 이 부분에다가 목공풀을 쭉 짜서 짜주세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실 끝을 여기다 이렇게 갖다 대시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대는데 손으로 꾹 누르면 손에 풀이 묻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쑤시개 준비하신 걸로 살짝 눌러주세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여기 실을 이렇게 잡아서 그냥 내 마음대로 동글, 동글, 이렇게 그냥 동글동글하게 말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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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동글, 또 옆으로도 동글. 동글 말아서 여기 끝부분을 안쪽으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안쪽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얘가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가위로 잘라주시면 돼요. 라면 머리 끝났으면 이번에는 이렇게 잠자는 이모티콘을 만들 건데요. 네, 이것도 똑같이 얼굴 그린 다음에 우리 반달 모자 드린 거 있어요. 사사사사 갈라서 여기 노란색 실을 이쪽에다가 하나 붙이고 이렇게 붙인 다음에 얘 이렇게 접어주세요. 접어서 꾹 눌러주고 네, 접어서 또 꾹 눌러주고 얘를 이쑤시개로 좀 당겨서 꾹 눌러주고 그 다음에 얘를 모자를 이렇게 씌워줄 거예요. 여기 구멍 보이는데 모자가 가리지 않게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 마르기 전에 이렇게 앞머리 정돈 해주시고 저희가 동그란 조각 드린 거 있어요. 이거는 이 친구의 모자에 달릴 거예요. 목공풀을 발라서 이렇게 붙여서 굳기를 기다리시면 돼요. 다 굳은 다음에 여기에다가 졸리운 얼굴 표정 이모티콘 그리시면 되겠죠. 이렇게 손가락에 끼워서 길이를 조정하셔도 되고요. 손바닥에 올려놓고 이렇게 구불구불 만드셔도 돼요. 이렇게. 이렇게 한 다음에 둥근 원형 조각 목공풀 바른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올려서 붙여주세요. 그리고 얼굴 표정은 여러분들의 그때그때의 기분에 따라서 내가 전하고 싶은 마음에 따라서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짧거나 길거나 위로 나온 친구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마음의 이모티콘 만들기 여러분 어떠셨어요? 아주 쉬웠죠? 이렇게 만든 이모티콘을 엄마랑 또는 아빠랑 친구랑 사용해 보세요. 어떻게? 나 삐졌는데 나 화났어 얘기하는 것보다 쓱 내 마음 이래 이렇게 해주면 친구도 금방 여러분들의 속상한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자, 오늘은 마음의 이모티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